5장은 입작의 유변학입니다. 강의 목표는 입작의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 학습한다. 입자의 표면 특성과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입자 분산에 대해서 알아본다. 입자 분산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입작의 유체의 미세구조와 유변물성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로부터 입작의 소재의 설계 및 가공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을 한다. 입작의 유변학은 과거의 유변학은 사실은 폴리머 리얼로지가 핵심입니다. 폴리머 리얼로지가 주류였는데 애플리케이션이 폴리머 리얼로지는 주로 플라스틱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건 못지않게 입작의 파티클 리얼로지가 중요해진 거죠. 서스펜전 리얼로지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서스펜전 리얼로지. 주로 최근에 관심이 있는 제일 큰 시장은 배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잉크들, 잉크 소재들, 또 전자부품에 사용되는 수도 심하는 부품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입자가 들어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됩니다. 이럴 때 이 입자들끼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화합물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자기랑 동종의 화합물이랑 같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입자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뭉치려고 그러고요.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합니다. 그 힘들을 이해해야지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지 입자들을 잘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유변학 외에도 입작의 유변학을 알려면 콜로이드에 대한 콜로이드 피직스와 관련된 학습도 당연히 많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입작의 유체의 유변 물성은 중요한 함수가 입자 분율입니다. 입자가 얼만큼 있느냐, 볼륨 프랙션이 얼마냐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입자 사이즈 중요하고요. 입자 파티클의 크기를 A라 그럴까요? 또는 그거의 분포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마이크론 스케일보다 작으면 브라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입자들은 미디움 하에서 미디움 속에서 항상 열 운동을 하게 되죠. 예. 랜덤 플럭추에이션이 발생합니다. 브라운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자들 표면 상태에 따라서 입자 간에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 또 밀쳐내려고 하는 성질,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입자간격이 작용합니다.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이론은 일단은 입자간격이 없는 좀더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자간격이 없으면 이제 입자들은 처음에 이제 하드스피어라는 가정을 하는데 하드스피어는 뭐냐면은 입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밀치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유체 속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가령 우리가 시어 포스를 안 줘도 기본적으로 브라우니안 모션을 하니까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럼 움직임이 있을 때 다가갈 때 가까이 가도 힘이 작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칸택이 되면 입자는 파티클들이 서로 오버랩은 할 수는 없으니까 칸택이 되면 극단적으로 리펄션이 작용해서 떨어지겠죠. 그런 일종의 우리가 보통은 거리에 따라서 세퍼레이션 입자가 이렇게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을 제로 위치라 그러면 포텐셜이 어트랙션이 있을 수도 있고 리펄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포텐셜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다양한 포텐셜이 복잡한 포텐셜들이 있는데 하드스피어라고 하는 거는 R이 감소하면서 포텐셜이 전혀 없다가 딱 제로가 되면 칸택이 되면 무한대의 포텐셜이 발생하는 리펄션이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입자간격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자간격이 무시되는 경우라면 그러면 작용하는 힘은 기본적으로 브라우니안 폴스와 시어 폴스입니다. 시어 폴스는 우리가 유체를 흐르게 해주기 위해서 흐르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가해주는 힘이고 브라우니안 폴스는 그냥 작은 입자라면 그 브라운 운동에 의해서 열 운동이죠. 그거에 대해서 입자가 움직임을 갖는 그런 폴스입니다. 그래서 요두 경우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볼륨 프랙션에 대해서 relative viscosity, 그러니까 솔루션의 viscosity 나누기 솔벤트의 viscosity 해준 그 relative viscosity가 실험 데이터들이 대체로 여기 요 선을 따라 증가합니다. 거의 제일 간단한 경우가 이제 요 조건들을 만족할 때 아인슈타인의 이퀘이션입니다.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이고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은 2.5파이니까 직선이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여기 X표치는 식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걔를 기술할 수 있는 식이 크리거 도허티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크리거 도허티 이퀘이션. 실험적인 식입니다. 이 식은 그 입자 분율에 대한 함수를 아주 잘 만족시켜줍니다. 입자간격이 없는 경우로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세미엠피리컬하게 식을 유도했지만 사실은 요 파이 엠이라는 게 이제 맥시멈 패킹 덴스티인데요. 맥시멈 패킹 볼륨 프랙션이죠. 요 값들을 약간 일종의 피팅 파라미터처럼 사용하면 그러면 사실은 입자간격이 있어도 거의 모든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실험 데이터를 거의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용성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식이고요. 그다음에 요 사실은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시스템의 5M, 그러니까 최대 패킹 볼륨 프랙션인데요. 그거를 엄밀하게 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자간격이 작용하면서 이제 하다못해 차지가 많이 있다 그러면 차지 덴시티가 형성되어 있으면 실제 파티클은 원래 파티클보다는 마치 조금 더큰 파티클처럼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우리가 다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5M과 에타 부분을 피팅 파라미터처럼 생각해도 유용성은 충분히 보장이 됩니다. 지금 제일 일단 이상적인 경우죠. 간단한 경우에 브라우니안 폴스하고 시어 폴스가 있으면 그 상대적인 비를 패클레 넘버라고 그럽니다. 패클레 넘버. 일종의 시어 폴스 나누기 브라운 폴스, 시어 폴스 나누기 브라우니안 폴스입니다. 일종의 얼만큼 그 열운동에 의한 컨트리뷰션하고 시어 폴스에 의한 컨트리뷰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시어 다미넌트한 시스템이면 패클렌 넘버가 굉장히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시어 폴스가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라 그러면 패클렌 넘버가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로 이런 물리량들을 동원해서 디파인됩니다. 보면은 KT 열에너지고요. 파티클의 사이즈 A, 에타는 점도, 감마 닷 시어 레이트. 그다음에 얘이 파티클의 그 브라우니안 폴스 브라우니안 운동에 의한 디퓨시비티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입자간격이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스커스는 그리고 입자가 모노디스펄스하다 그러면 그러면 패클레 넘버와 입자 분율의 함수가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입자 분율을 하나 추가하는 게더 바람직하겠네요. 이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시어 레이트의 함수로 뭔가를 기술해 왔던 거를 태클레 넘버라고 하는 무차원수로 기술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볼륨 프랙션이 일정할 때 viscosity는 패클레 넘버만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조건에 따라서 viscosity 데이터가 이제 커브가 다양하게 바뀌어도 입자간격이 없는 시스템이라면, 즉 하드 스피어 시스템이라면 실제로 하드 스피어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조건에 따라 셔레이트가 많이 바뀌어도 조건에 따라 점도가 많이 바뀌어도 다 하나의 커브로 슈퍼 포지션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내용들도 기본적으로는 하드 스피어 서스펜전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영향은 요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결과인데요.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볼륨 프랙션이 볼륨 프랙션이 55%인 요 파이가 전체 입자의 볼륨 프랙션입니다. 입자의 볼륨 프랙션. 입자의 볼륨 프랙션과 그다음에 A는 사이즈 레이쇼입니다. 큰 입자와 작은 입자의 사이즈 레이쇼예요. 네, 큰 입자 사이즈 나누기 작은 입자 사이즈. 그리고 분모에는 작은 입자의 볼륨 프랙션에 대해서 relative viscosity를 플롯하고 있습니다. 가령 전체 입자의 농도가 55%라 그러면 파이가 55%인 경우죠. 이 커브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커브인데요. 그리고 A가 0.048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즈 레이쇼가 22배, 20배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20배 차이가 나면은 그러면은 모노디스펄스한 경우보다 큰 입자만 쓰는 경우보다 작은 입자를 쓰는 함량이 많아질수록 점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40% 쓰면은 적어도 몇배 정도 떨어지는 거죠. 한 5배 정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점도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패킹이 많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점도가 높아서 가공이 힘들다, 점들도 낮추자 그럴 때쓸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테크닉이 되겠죠. 작은 입자와 큰 입자를 섞어 쓰는 것. 입자 농도가 65%인 경우를 하나 더 보면요. 그리고 큰 입자하고 작은 입자하고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면 0.045에 해당하는 커브인데요. 그러면은 이두 번째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런 애들은 지금 걔를 한40% 섞어 쓴다 그러면 지금 작은 입자를 섞어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이만큼 올라갈 테니까 여기서부터 작은 입자를 한 40%까지 섞어 쓴다 그러면은 거의 뭐 수십 배 이상 값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 스피어 경우에 이런 식의 입자 사이즈를 이용해서 점도를 상당 수준 컨트롤 가능하다는 것, 실용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커브는 부피 분율에 따라서 스트레스, 셔 비스코시티 커브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는 시그마를 x축으로 잡았어요. 시그마는 점도 곱하기 셔레이트니까 사실상 셔레이트의 함수로 플롯해도 상관없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씩 점도와 스트레스로 플롯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셔레이트에 대해서 플롯한 것보다 모양새는 약간 달라지지만 뭐 기본적으로 주는 정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입자가 하나도 없으면 뭐 물의 점도 지금 수용액인 것 같아요. 물의 점도를 띄고 있을 거고요. 입자가 9% 들어갈 때까지는 거의 점도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두 곡선 다 크리거도어 이퀘이션도 볼륨 프랙션이 제로로 리미트가 되면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다가 볼륨 프랙션이 증가하면서 점도는 조금씩 증가합니다. 점도는 증가하는데요. 그다음에 약간의 시어스닝이 나타나기도 하죠. 입자의 서스펜전의 또한 가지 특징은 폴리머와 달리 제로 시어 후에 이쪽 세컨드리 플래터가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입자 농도가 더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얼만큼 높아져야 되느냐는 거는 그 입자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지만 스닝이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나중에 다시 또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입자 농도가 높은 입자의 경우는 스닝 플러스 낮은 시어 레이트 영역에서 낮은 스트레스 영역에서 yielding이라고 하는 거동이 있습니다. yielding. 그래서 값이 많이 증가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이 과정을 shear thinning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yielding이라고 봅니다. 이 떨어지는 과정을. thinning과yielding은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데 나중에 다시 7장에서 제대로 yielding을 갖는 입자계 소재의 constitutification을 공부하면서 shear thinning과 yielding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입자계는 지금 뭐이 경우라면 0.43 일 때도 볼륨 프랙션이 뉴토니안 플래토가 있지만 사실은 입자계의 경우에서 뉴토니안 플래토를 실험적으로 관측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입자계라는 게 볼륨 이제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너무 다양해 갖고요.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볼륨 프랙션이 몇 퍼센트 이상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yielding이라고 하는 거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제로 시어 비스커스를 찾기 어렵게 이렇게 증가하는 쭉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이 쉽게 관찰이 됩니다. yield 거동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작을 때 스트레스가 어느 임계점까지 크리티컬 스트레스까지는 흐르지 않는 겁니다. 마치 고체처럼. 그래서 요 스트레스 레벨을 넘어야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요 50%짜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임계점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처음에 증가해도 흐르지 않다가 그 이후에 급격하게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앞서도 예시한 바 있습니다만 치약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볼륨 프랙션이 높을 때 볼륨 프랙션이 얼마만큼 높아야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충분히 높을 때 입자계들은 시어 스티닝 후에 시크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크닝. 시어 시크닝이 발생하는 거죠. 점도가 올라갑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시크닝의 양상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순전히 다른 파티클 인터랙션이 없이도 유착학적으로 입자들이 떠다닐 때 시어 티크닝이 나올 수 있고요. 티크닝이 나오는 것은 점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뭔가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일종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그래서 클러스터 포메이션으로 시어 티크닝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몇 가지 시어 티크닝을 설명하는 이유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어 티크닝 현상을 생각보다 많이 볼수 있습니다. 가령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입자 농도가 높은 뭐 구형분 함량이 많은 그런 슬러리나 페이스트를 가공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시어 티크닝이 생기면 이제 그 바로 옆에 시어 레이트 스트레스 레벨하고 다르게 점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균일해지는 그래서 가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시어 티크닝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기도 합니다. 시어 티크닝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드스피어 시스템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적으로 쓰는 소재들은 하드스피어 시스템을 쓰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분자 간격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파티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이게 지금 너무 다양한 힘을 주고받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시스템을 디파인하는 게 어려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포텐셜 커브를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포텐셜 커브입니다. 포텐셜이 있을 때 아래쪽은 0 이하는 어트랙션이 작용하고 인력이 작용하고 이 위쪽에서는 총력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포텐셜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요 기울기가 사실은 이제 force는 마이너스 u라 요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요 기울기가 중요한데 어쨌든 정성적으로 영역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요 플러스는 리펄션 아래는 어트랙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작용하는 힘은 입자 간격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반데르발스 힘입니다. 반데르발스 힘은 기본적으로 입자들이 그 자체적으로 쌍극자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생기는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 전자 밀도 분포가 순간적으로 극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우에는 모든 입자에 이게 생깁니다. 하지만 크기 자체는 비교적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파티클의 마이너스 플러스가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기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인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입자들이 뭉치게 하는 그런 인력으로 작용합니다. 인력. 얘는 항상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로스태틱 리펄션이 있습니다. 차지가 표면에 차지가 가령 마이너스 차지가 차 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 파티클과 청력이 작용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청력이 작용합니다. 이두 힘이 기본입니다. 물론 입자가 솔벤트에 그러니까 일종의 non-polar solvent에 있다 그러면 뭐 정전기력 같은 게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되겠습니다. 그 반데르발스 포스는 어트랙션은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그 포텐셜 펑션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서로 다가갈수록 어트랙션이 커진다 이런 겁니다. 이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기울기가 커진다. 일렉트로스틱 리펄션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포텐셜이 커지는 그리고 또 당연히 힘도 커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요 반데르발스 포스와 브라우니안 일렉트로스태틱 포스 두 개만 작용한다 하더라도 요두 포텐셜의 합은 여기 검은색처럼 될수 있습니다. 서로 요 함수가 요 커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미묘하게 서로 조금 밸런스가 달라지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커브가 나타날 수, 어트랙션만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다미넌트 하면, 또는 리펄션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중간에서는 조건에 따라서는 지금 검은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식의 유형의 커브도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입자가 점점 다가갈수록, 네가티브 값을 갖는 거죠. 이거는 어트랙션 쪽입니다. 어트랙션이 됐다가, 다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 리펄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멀리서 반데르왈스 힘에 의해서 어트랙션이 됐다가 가까이 다가가면서 일렉트로스태틱 리펄션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데르왈스 힘에 의해서 어트랙션이 강하게 일어나고 제로가 되면 칸택이 되면 무한대의 리펄션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치솟는 제로로 다가가면서 그런 커브.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있는 커브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경우인데요. 지금 제일 작은 R 값에 나타나는 미니멈 또는 그림을 가끔 요 R 값으로 가면서 그냥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그림도 그립니다. 이거는 아주 가까이에서 무한대로 갈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제로의 리미트가 되면 제로 리미트가 되면 오버랩이 될 수는 없으니까 제로가 되면 무한대 리펄시브한 폴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커브를 어떤 경우들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커브를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는 커브를 그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실제로 우리가 하드스피어처럼 완전히 터치가 돼서 무한대 리펄션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별로 큰 의미가 없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프라이머리 미니멈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나오는 미니멈 커브를 세컨더리 미니멈이라 그럽니다. 세컨더리 미니멈에 빠지면 우리가 시어폴스를 가해준다든지 강하게 가해준다든지 해서 입자를 다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노 입자의 경우에 프라이머리 미니멈에 빠지면 재분산이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가공 중에 뭔가 방법을 고안해서 재분산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입자 간력에 대한 부분은 일단 반데르왈스힘과 정전기력, 그 다음에 또 그것들의 컨비네이션에 의한 그러니까 포텐셜은 U 반데르왈스 가 있고요. 반데르왈스가 있고 플러스 U 일렉트로스태틱 리펄션인데 이것만 갖고도 다양한 커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위에 리펄시브 배리어가 결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으면 입자의 분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언덕이 굉장히 중요한 언덕이 되겠습니다.